현대 성화 작가 김용성 화백의 신미안으로 풀어낸 선한 목자. 심으로 인도하는 예수의 형상이 지친 일상의 안식과 위로를 전합니다. 송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술 작품은 화판이 아닌 보는 자의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현대인들은 성화 속 정형화된 예수보다 나의 삶에 관여하고 동행하는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김용성 화백은 중년을 맞으면서 성화 작업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37회 개인전에서는 핍박과 고난을 벗어난 아름답고 행복한 예수를 묘사해 위로와 치유를 이끌어냅니다. 개성과 창의에 위배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쉽고 편한 그림을 원하는 다수에게 평안과 고요를 전하며 작품 속 양에 자신을 대비해보길 권합니다. 제 그림의 많은 소재와 모티브는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때로는 실많은 물가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번 성화전에는 부르심과 섬김 등 3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수채화의 번지기와 뿌리기 기법 등을 유화에 적용해 가볍고 부드러운 분위기 연출에 주력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도와 묵상 중 떠오른 영감으로 탄생한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여백의 미를 살린 독특한 구도로 심적 여유를 안깁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다음 다시 제자들이 자기가 살던 길로 도망갔던 그곳으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떡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다시 맞이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그림적인 구도라든지 색깔적인 구도도 대비를 사용해서 예수님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김용성 화백 작품을 통해 불면증 환자가 완치되고 폭력 남편이 예수를 영접한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자폐아가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서 말을 뗀다든지 혈루증을 앓던 그런 성도분이 혈루증을 치료받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림을 보는 분들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독미술의 여건 속에서도 김용성 화백의 성화는 희망을 생성하는 그림이 지닌 아름다운 힘입니다. 구TV 뉴스 송승은입니다.